일단 저한테는 오늘이 이 설명회 또 하나의 저한테는 뭐랄까 큰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준비를 했고 어제도 선교사님이랑 대화를 나누면서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이제 좀 뭐랄까 딱짠것 같아요. 그래서 기쁘고 일단 저희가 준비한 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KPR랑 영어캠프 1기를 뽑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원래는 이제 선발을 하려고 했는데 최대한 이제 홍보를 하면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15명 내지 20명의 인원을 뽑아서 이제 가려고 합니다. KPR랑은 이제 코리아, 그다음 필리핀, 그래서 이제 KP고요. 그다음 하랑은 하나님의 사랑. 2008년 10월에 독립교회 연합회에서 목사 안수를 박은경 선교사님이 받으셨고요.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장로교 합동측 교회 소속이시고요. 여수 예덴교회에서 파송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필리핀 세부에 설립된 크리스찬 미션 스쿨을 지금 소유하고 계시고요. 부부 선교사님이십니다. 김영철 선교사님, 박은경 선교사님, 그리고 이제 박은경 목사님이시죠. 2016년 5월에 필리핀 문교부의 정식 인가를 받으셨고요. 제가 들으니까 필리핀 세부에 일단 한인분들이 운영하시는 그런 학교들이 있는데 유일하게 지금 KPR이 문교부 정식 인가를 받으셨고요. 현재 학생 수는 저도 가서 자원봉사를 했지만 모든 학생들이 다 필리핀 아이들입니다. 지금 100명 정도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까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도 일단 설립을 할수 있는, 운영을 할수 있는 그러한 이제 권리, 그러니까 라이센스를 가지고 계시고요. 현재 교사 수는 10명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이제 저희 홍보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제가 2015년에 만들었던 건데요. 잘 사용이 되네요. 좋아졌어요. 더 좋아졌을 텐데 최근 사진을 제가 이렇게 만들지는 못했어요. 나중에 사진을 굉장히 학교가 전체적인 이런 그림들을 봐도 다 성화랑 이렇게 교회 성경 관련된 그림들로 다 되어 있고요. 도서관이고요. 지금은 많이 또 리모델링이 돼서 훨씬 더 예뻐지고 그렇다고 합니다. 필리핀 아이들 학생들이고요. 맨날 지금 아이들이 더 많이 컸을 거예요. 진짜 15년 졸업 졸업생이야. 2년 전이. 저도 그때 가서 이제 기타 가르쳐주고 수학 가르쳐주는 자원봉사를 했었었고요. 아침마다 7시에 이제 저렇게 교사분들이 모여서 성악공부를 하고요. 프리스쿨 유치원 교수입니다. SOT라는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을 이미 적용을 하셨었고요. 1학년. 아이들이 굉장히 순수합니다. 2학년이고요. 아이들 모습을 보면 심지어 굉장히 뭐랄까 때묻지 않은 한국 아이들이랑은 좀 약간 많이 다르죠. 저도 재밌게 생활했었고요.
그 배드민턴 경기가 있어서 이번에 지역 대회에서 2등 했어요. 13개 학교 중에서. 이런 학교 안에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요. 그리고 제가 느꼈던 건 아이들이 KPR랑을 다니는 걸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선생님들도 그리고 부장 선생님들은 전체적으로 교장 선생님이시고 다 학교에서 준비하나 봐요? 이런 학년별로 다 알고 다니는데 현지 액티비티 때만 액티비티 때만 같이 있는 거죠. 네. 이것도 학교 안에 있는 사진이거든요. 굉장히 좋고요. 학교 안에 현지 학생들하고 한국인 학생들하고 같이 다니고 같이 공부. 같이 예 저거 그저 SOT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는 그때 목사님 자제분이 아까 그 딸 셋이 와가지고 이제 1년 반 동안 그 했었는데 그때 마침 오셔가지고 이제 그 사진 자료가 있네요. 예. 그리고 지금은 한국 아이들 없는 상태. 그리고 저는 일단 동훈이 아빠고요. 세계 기관에 현재 한국 지사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KPR랑 그다음에 필리핀 세부에 에토스라는 어학원이 있는데요. 미국 선교사님이 이제 운영하시는 곳인데 거기랑 같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캐나다 밴쿠버 쪽에 프랜차이즈 계약을 따냈고요. 그래서 10월 에듀케이션 컨설팅이라고 해서 교육 관련된 컨설팅 업무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바쁜데 이번에 영어 캠프를 선교사님이랑 운영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울 것 같아요. 기대가 됩니다. 저는 핀란드 헬싱키 경제대학원 MBA 가지고 있고요. 한양대학교 화학공학과 출신이고 13년 정도 마케팅 영업을 했었었는데 이게 저도 잘 몰랐지만 지금 하는 일이랑도 굉장히 또 관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많은 고객분들을 만나고 상담을 할 때 많은 또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설명에는 일단 인사말을 선교사님이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선교사님이 하시고 두 번째는 영어 어학연수 꼭 가야 하나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제가 조금 발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 영어 캠프 프로그램 소개 제가 하고 네 번째는 일단 이제 박정미 대표님이 필리핀을 이제 지금 벌써 11월인데 1월 초에 시작해서 1월 말까지 지금 영어 캠프거든요. 근데 항공권 상황은 좀 어떤지 저도 좀 궁금하고 저는 사실은 대한항공으로 좀 좋은 가격에 미리 예약을 했는데 지금은 또 가격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네. 이것들 그리고 대표님이랑 제가 좀 상의했던 거는 영어 캠프 앞이나 아니면 영어 캠프 뒤로 해서 가족분들이 오셔서 패키지 여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이를 캠프에 보내셔서 과정을 한 다음에 저희가 아이를 데리고 오는 그런 이제 모습 그림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품들을 알려주시면 이제부터 제가 이 자료들을 가지고 고객분들 만날 때 전달을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 교수님이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